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이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창문형 에어컨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위냐 창문형 에어컨입니다. 저렴이 창문형 에어컨으로 원룸에 설치하기 좋고 리모컨으로 작동 가능합니다. 작동소음 조금 있는 편입니다. 4위는 TCL 창문형 에어컨입니다. 가성비 창문형 에어컨으로 올해 5월 출시 신제품이고 작동법 간단하며 설치 포함입니다. 3위는 삼성전자 창문형 에어컨입니다. 삼성 제품으로 AS 잘 되어 있고 작동법 간단하며 설치 포함되어 있고 어플로 작동 가능합니다. 2위는 파세코 미니 창문형 에어컨입니다. 미니 창문형 에어컨으로 작동법 간단하고 작은 방에 설치하기 좋으며 파세코 제품으로 믿고 쓸 수 있습니다. 1위는 파세코 프리미엄 2 창문형 에어컨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창문형 에어컨으로 올해 4월 출시 신제품이고 작동소음 조용한 제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